광주시청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한 평범한 대학생이 시민들로부터 모금을 이끌어내 건립하게 된 건데요. 아름다운 청년, 착한 사람들의 모임 정경훈 회장을 김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55cm 키의 평화의 소녀상은 다른 도시의 소녀상들과는 다르게 일어서서 손을 뻗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일어서서 나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이 표현됐습니다. 하늘로 뻗은 오른손 위에는 희망을 상징하는 파란 나비가 앉아 있습니다. 조각가는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다가가 안아줄 수 있는 소녀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달 세계 위안부의 날 광주 시청 앞에 자리 잡은 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한 평범한 대학생의 머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의경으로 복무하던 정경훈 씨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를 매주 지켜봤습니다. 전역 후 우리 지역에 소녀상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안전 씨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모금을 시작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4천여만 원을 모은 뒤 조각가의 재능 기부와 광주시청의 장소 기부를 통해 8달 만에 마침내 소녀상을 건립한 겁니다. 소녀상엔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시민들의 바램이 담겼습니다. 호남권에는 소녀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지 하고 나라도 세워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앞으로 이제 미래 후손들의 걔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는 그런 상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옛날에 아픈 역사다 딱 이걸로만 끝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이제 우리 미래에는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씨는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봉사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직장인들로 이뤄진 이 젊은 봉사단체는 그동안 각종 기부활동과 함께 쓰레기 투기 장소에 꽃 심기, 버려진 껌딱지에 그림 그리기, 이끼 그래피티 등 톡톡 튀는 활동들을 벌여왔습니다. 착사모 의 인터넷 공간은 그래서 훈훈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가 봉사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뭐랄까 지금 네 나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스펙 쌓고 뭐 자격증 취득하고 이제 그럴 나이인데 지금 너도 그래야 될 나이가 아니냐 이제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취직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오히려 가정에 충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할수 오히려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가정을 꾸릴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어릴 때더 봉사를 더 많이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나중에 꿈은 착사모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그냥 약간 기준에 안 맞아서 지원을 못 받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뭐랄까 나중에 부자가 된다면 그런 마을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들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소녀상이 없는 인천을 목표로 새로운 모금 활동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청년들, 착한 사람들의 모임에 도전은 계속됩니다. CNB 뉴스 김현입니다.